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3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이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증명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을 붙들고 그것이 자신에게 증거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무엇이든지 분명한다면 그걸 어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분명히 확정되어 있어서 내일 나한테 올 일이라면 그것을 누가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아직 손에 쥐지 못한 것을 바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선진들은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을 마치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과거에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었고 또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아벨이 그렇게 살아갔었고 또한 아브라함과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하나 예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제 더 말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얼마든지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 이름을 몇몇 더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여기 여섯 명의 이름은 뭐 연대순이 아닙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마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인물은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바락. 그 다음에 오는 인물이 기드온, 입다,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다윗이 제일 후대 사람입니다. 순서는 뭐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지금 순서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어쨌든 믿음의 인물들을 예를 든다면 이제 라합 이후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물리친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사사시대와 또 이 왕국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때까지의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을 몇몇 들어본 겁니다. 기드온, 힘이 연약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 기드온은 용사라고 불리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의 생애를 살펴볼 때 용사의 이미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숨어서 곡식 털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증거를 구하던 사람이에요. 주님,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 말씀 들려오면 하나님 양털에는 이슬 내리지 말고 그 옆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앞에 사사건건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저 뭐 돌 한 개도 던져보지 않고 대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정말 지극히 연약한 인물이었고 어찌 보면은 참 답답해요.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이 사람이 믿음의 용사라고 불리우는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답답한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 이름은 번개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이미지도 그렇게 강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더 이 사람보다 이름이 뛰어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선지자 드보라예요. 여선지자 드보라.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여성이 이 남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남자들을 압도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드보라예요. 하나님께서 바락을 불러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도록 내보내는데 바락이 하나님 앞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남자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여선지자 같이 가게 하시면 이 바락도 야 그의 이름이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왕 시스라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전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삼손도 힘은 세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그만 그 모든 힘을 상실한 채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포로로 붙잡혀서 그들이 잔치하는 동안 기둥에 묶여가지고 재롱이나 떠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으나 그가 마지막에 다시금 힘을 회복하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면서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약점도 보입니다. 부족함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한 것들이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허물 없는 삶을 완전히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성화가 아주 깊이 진행되어서 고상한 인격을 갖는 순간까지 우리들이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완전에 가까운 자리까지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위치에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은 여전히 약점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허물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좌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약점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요, 허물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실패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며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생애에 나타났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었을까?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환란이 없었을까?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는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었을까? 그러나 이 유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살펴보면 그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형들이 있었는데 다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집안에서 다윗이 막내이기도 했지만 제일 보잘것이 없었어요. 형들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잘생겼다. 혹은 남자답게 생겼다. 야, 몸집도 대단하구나. 감탄할 만큼 다 번듯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찾아와서 네 아들들을 내 앞에 좀 오게 하라. 그랬더니 아들 일곱만 그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들들이 등장할 때마다 첫째가 등장하니까 와, 둘째가 등장하니까 와, 그래. 셋째가 등장하니까 오, 대단하네. 일곱째까지 다 정말 너무너무 잘났어요. 그러니 이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들들이 하나같이 잘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앉아서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다 와 그러는데 사무엘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이새는 속이 바짝바짝 탑니다. 평소에 이새의 자랑은 이 일곱 아들이었거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니야 그러고 있어요. 일곱 명 다 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이냐? 아직도 하나가 남았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오라 그래라. 왔더니 에게 아직 꼬맹이.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을 보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은 에이 형들만 못하다 이러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맞아 이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별짓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던 기준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던 기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던 관점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던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들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키가 크다, 얼굴이 잘생겼다, 사내답게 생겼다, 몸집이 우람하다, 뭐 장군처럼 보인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본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준비된 인물이었는가는 그가 형들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사울의 진영에 갔다가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고 덜덜 떨고 있을 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떨쳐 일어난 데서 다윗 왕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아마 청소년기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무렵에 아직 애띤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골리앗이 창대하여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한 큰 거인이 나타나서 하나님 모욕하고 조롱할 때 그 꼬맹이가 그 앞에 나선 거예요. 사울 왕이 기특하다고 갑옷을 입혀줬는데 사울 왕도 잘나긴 잘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정말 왕같이 뭐 정말 거기에 어울린다 그럴 만큼 정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입던 갑옷을 입혀주면서 이거 입고 나가라, 칼을 주면서 이거 들고 나가라 그러는데 모자를 쓰니까 여기까지 푹 덮이고 옷을 입었더니 소매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바지를 입었더니 땅바닥에 끌려. 도무지 이거 입고서는 안 되는 거죠. 됐습니다. 칼을 쥐니까는 이게 땅에 끌려. 이 다윗은 외모로 볼 때에는 그렇게 대단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믿음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겨우 양칠 때 복장 그대로, 양칠 때 사용하던 물맷돌 여전히 그거 가지고, 그리고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승리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무슨 몸집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는 군대의 힘으로 오는 것도 아니며 승리는 인간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시다. 이방인이 함부로 모욕할 때 그것을 가만히 듣고 계실 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유린할 때 그것을 두고 보실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모로 보든지 나이로 보든지 그는 아무도 그렇게 대단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속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이 돌팔매질하는 이 그 가죽에다가 주머니에 있던 돌 하나 걸어서 해서 팍 했더니 돌 자루 이 끈 이렇게 가죽끈 양쪽 끈을 이렇게 이제 붙잡고 있다가 돌을 갖고 거기다 가운데 놓고 돌리다가 한쪽 끝을 탁 놓으면은 그러면 이 돌이 휙 하고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갑옷을 입었는지 막 어?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족속들은요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그저 청동기 그거 칼 몇 자루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도 창도 아닌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덩어리 하나가 엄청난 갑옷으로 무장한 이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를 때리더니 그냥 이 머리가 깨져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즉사했어요. 그게 다윗의 힘으로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역사하셨던 거였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방인의 입으로 모욕당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사무엘 또한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였고 여러분 왜 요새는 그런 그림을 뭐 잘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버스 타면은 꼭 기사 그 앞에 유리창에다가 어떤 하얀 옷 입은 어린 그 소년인지 소년지 그 머리 긴 그런 어떤 이 아이가 기도하는 이 장면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였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었고 그 제사장 집안에서 엘리 제사장은 이제 거의 은퇴 무렵이고 손 다 놓고 있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권을 쥐고 있던 때예요. 아직 따지면은 뭐 견습 정도가 되는 이 어린 아이인데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다 이렇게 그 시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희귀하여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굴이 이뻐서. 그 그림을 보면은 사무엘이 굉장히 그 이쁜 미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선명하게 보이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인간은 그런 거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무슨 대단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돈이 됩니까? 믿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믿으면은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 아버지도 믿기 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 가면 밥 나오냐? 믿으면은 뭐 돈 나오냐? 아 이게 할 말이 없습니다. 믿으면은 돈이 나옵니까? 믿으면은 밥이 나옵니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친구도 저한테 와서 야 호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냐? 그러더라고. 그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기에 크게 잔치상 하나 탁 틀어달라고 해봐라. 우리 그거 맛있게 먹자 그러더라고. 참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고 자신있게 그래! 하고 대답했던 제가 갑자기 궁색하게 된 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야, 그런 기도는 응답지 않으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친구가 말, 그러면 뭐 기도 응답하는 거 아니네. 그러더라고. 하, 이 친구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막 궁리를 짜냈는데 이기는 방법은 억지밖에 없더라고, 저도. 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 기도했는데 잔치상에 딱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다가 지니한테 부탁하면 더 잘 될 텐데, 그죠? 문제라면서 그러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예? 이 주먹, 이 팔짱 딱 낀 거인이 쫙 나타나잖아요. 응? 잔치상 하나 차려 그러면은 기다리십시오. 짠!
아,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해. 그래서 이 친구한테 졌습니다. 할 말이 없어. 지고 나서, 하, 이거 뭐냐 이거죠. 이 친구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냐? 잔치상 차려내봐라. 이렇게 말할 때 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친구가요,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하, 저희가 언어는 무슨 당, 뭐, 어디, 뭐, 이 지구당 위원장이래. 그래가지고, 누구누구의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고, 뭐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떠버리는데, 아, 이제, 뭐, 출마를 해서, 지난번에는 아깝게, 자기가 패배를 했는데, 아, 이제, 이번에 또 이제 한번 나가야 되겠다고. 자기는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명함을 탁 주면서 말이죠. 한상 크게 제 앞에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님께서는 잔치상을 안 차려줬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한상 차려서 대접을 하더라고. 야 오이가 야 기도나 해줘라 야 그러면서 밥을 사더라고 나중에. 아유. 그래서 제가 이 국회의원 나간다는 친구한테 정치자금은 못 줄 망정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잔치상 차려내라고 기도해라고 하던 그 친구가 저한테 밥을 샀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나 보세요. 지금 당장은 지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표현하는 어떤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밤새도록 몇날 며칠 동안을 말해도 무궁무진하게 믿음의 역사,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증거들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성경 전체 믿음으로 역사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정리합니다. 33절 이하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게 같은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구약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지금 정리한 겁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또 시간이 한없이 흘러갈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8절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여기에 이 말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거를 그냥 이대로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굉장한 인물들이라서
세상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의미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번역이 오해할 그런 번역입니다. 정반대로 여기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거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인물들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정반대로 오해되도록 번역을 해놔서 이 본래의 의미가 안 살아나요.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서 에 뭐 저렇게 구차하게 사냐? 이렇게 말할 만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믿음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라면 벌벌벌 떠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웃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하냐? 너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 난 주일날 난 빠지면 안 됩니다.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야외 놀러 가는데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믿는다는 거 하면서 세상 즐거움도 몰라요. 세상에 무슨 화려한 것도 맛볼 줄 몰라요. 세상에 그 온갖 즐거움을 알지도 못해요. 도대체 인생을 저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이거죠. 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핍박을 당하는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 상사가 한 잔. 근데 나는 못 마십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이제 리셉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 있는 자리 리셉션인데 거기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따라준 거예요. 근데 별 네 개 장군이 각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난 기독교인입니다. 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어허, 내가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른들 상사들이 꼭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주는 거야. 받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싹 변했다는 거예요. 이 새끼가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팍 집어던져 깨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장, 립사션 현장이 그게 잔치자리잖아요. 갑자기 그냥 다 얼어붙은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는 팩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우르르 대통령 뒤 쫓아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유 당신 왜 그랬어? 봤지? 왜 그랬어? 이 사람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인생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죠. 대통령의 권위가 얼마나 했는지. 그 사람 이제는 군대에서의 생명 끝난 겁니다. 옷 벗어야 돼. 이제 다음 그날로 바로. 근데 승진했어요. 왜? 그래도 박 대통령은 뭘 아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화가 나서 그랬을지라도 잠시 뒤에는 이 사람이 진짜 사나이다.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정말 예수쟁이 맞다 이거죠. 예수쟁이 맞다. 그걸 인정해 그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장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술병 집어던지고 깨뜨려서 팍싹 터지고 술과 이 유리 파편이 튀기면서 화를 내고 탁 들어갔을 때 그 좌중이 어떻게 됐겠어요? 벌벌벌 떨고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거는 바보같이 왜 이 현장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술잔을 안 받냐 이거지. 지금 바보 아니야 바보. 다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을 바보라고 손가락 치던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도 기독교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바보라 불렀어요. 그러나 그 바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무슨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느니라. 그 말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느니라. 믿음 자체는 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 그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디 가서 당할 때 듣는 말이 그거예요. 믿으면 돈이 되냐, 무슨 뭐 밥이 되냐, 뭐, 어? 하나님이 뭐, 너 무슨 뭐 밥 주냐, 돈 주냐, 뭐,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믿음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면 돈과 믿음을 교환하여 내 믿음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권력이면 내가 권력을 위하여 믿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명예라면 이 명예를 얻기 위하여 내 믿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 대신에 돈을 택할 것이고 권력을 택할 것이고 명예를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보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돈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돈도 사라지고 권력도 떠나가고 명예도 쓰러지지만 믿음은 영원토록 빛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할 수 없고 명예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가장 귀한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이 믿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항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